대리님. 아니, 왜 나와 계세요? 아니, 제가... 어, 여보 왔어? 어, 아니, 어? 넌 왜? 형님! 두 분 왜 집에? 가은 씨? 소리 고모, 가은 씨? 좀 더 생각을 해보지. 그새 말을 했어. 아, 형은 알고 있었어? 어, 나랑 민아 엄만. 아니, 가은 씨가 왜? 너를 왜? 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를 뭘 보고? 그러니까 심지어 너는 고딩 때 학원 다닐 때도 좋아했었고 세월이 흘러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 재회해서 한참 지내다 보니 서로 좋아졌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겠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를 좀 다르게 불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까 언니들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게 제가 조금 더 늦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야, 이상해. 아, 지금도 충분히 이상해. 아, 알았어.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다 알았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는 얘기를 더 해야겠지? 아야, 원래 이쪽으로는 둔감하니까. 아, 원래 눈치코치 없으니까 그렇다 쳐. 아니, 언니는 회사에서 내내 보면서 어떻게 몰랐어? 원래 인간은 한번 가진 믿음에 반하는 증거가 나와도 쉽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 왜? 의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확증 편향이랄까?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아이고, 언니도 몰랐다 이거 아니야. 야, 그래, 나도 상상도 못했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전혀 몰랐지? 그만큼 철저하게 숨긴 거지. 아니면 언니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었든지. 아, 인정. 내 사내연애 숨기기 바빴지. 야, 그래도 너무 철저했어. 나는 막 여기저기 다 들키고 다니는 동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언니들, 나 여기 있어. 나 좀 보면서 말해. 그 선생님이랑 나랑 그렇게 이상해? 사랑한다 이거지? 응. 정말 결혼도 할 거고? 응. 아, 충격은 충격이고 축하는 해야지. 언니, 가은이 시집 간대. 아휴, 그러게. 간대네. 근데 잠깐. 그 시집이 여기 아니야? 성민이가 우리 엄마 아들이면 가은이가 며느리니까. 맞네, 그러네. 와, 우리 엄마 선견지면 이런 건가? 애초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결혼하면은 이쯤 통째로 준다고 이집 구한 거잖아. 언니, 가은이한테 방 뺏기겠는데? 독립해야겠는데? 아, 그래? 내가 방 빼줘야 돼? 나가? 아니, 당장은 아니고. 결혼. 나중에요. 천천히 준비해서 한다고요. 누가 당장 한대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든가. 까마득한 머는 난리를. 아니, 그리고 네가 그 준비가 다 되려면 네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터트려가지고 큰일 치르신 양반들 심쿵하게 만드냐 이거야.
어머니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작은 형이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했다고요? 스트레스 애초에 누가 줬는데? 누가 재산 포기각서 내밀었는데? 뭐 임마? 다 지난 일을... 그럼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거야? 아,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임마! 뭐요? 아, 왜 이래? 아, 갑자기 뭘 다들 찔려서 난리야. 다 죄인이야, 다.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형님 말은 나중 일을 뭐 하러 말하냐, 그런... 아, 똑같은 소리구나. 암튼, 근데 정말 할 거예요? 하긴 뭘 해, 아직도 얹혀 살면서. 이건 뭐 대릴 사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민며느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대릴? 엄연히 제가 어머니 자식인 거고요. 민며느리? 가은이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아니 뭐 다 떠나서 결혼하면 당연히 독립하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수로? 수가 왜 없어요. 저 이제 사파 작가예요. 작은 형 눈에는 아직도 예술병든 얼빠진 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작가 맞다고요. 그래. 상민이 얼마나 인정받으면서 일 잘하는데. 야, 넌 좀 변했나 싶더니. 아, 왜 막둥이 무시하는 건 못 고쳐? 아, 뭐야? 지금 또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아, 형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 됐다. 됐고. 소주나 한잔 하자. 한잔하고 털자. 에이. 아, 둘이 쌓인 게 많아. 이참에 좀 풀어야겠어. 당신은 들어가 있어. 응? 형님. 안 끝나, 안 끝나. 운전하려고 술도 안 먹고 옆에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고역이네. 아, 나도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도 돼요? 네, 눈 좀 붙이세요. 아유, 오늘 아주 날 잡았나 보네요. 저게요, 아유. 옷, 우리 응? 편한 거 드려요? 아우, 그럼 좋죠. 아우, 진짜. 금시집안 남자들 너무 피곤해. 아우. 미쳐. 아니, 그거 말고 원피스 이쁜 거 있던데. 작은 형은 언제 뭐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든 말든 솔직히 아무 상관 없잖아요. 갑자기 웬 참견인데요? 와, 이 자식 말하는 싸가지. 야, 너야말로 왜 나한테만 엉까냐? 큰형한테는 예예 꼬랑지 확 마는 놈이? 아니야. 아, 이 소리 나한테도 했었어. 아, 우리가 상민이한테 무심했던 건 맞잖아. 지는 씨. 너 나한테 안부 전화라도 먼저 한 통 한 적 있어? 형, 드라마 잘 보고 있어야 한 적 있냐고 임마. 형, 애초에 얘가 형하고 나하고 차별 대우를 한다니까. 나뿐만이야? 형수한테는 꼬박꼬박 형수님 대접하고 우리 우민이한테는 인사도 건성건성.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얘가 형 나를 알로 보고 있는 거야. 큰형이랑 큰형수는 날 개무신 안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도 날 무시하는 건 맞다는 거네? 아이 참, 왜 이래. 아, 너도 서운할 만하고 너도 섭섭할 만해. 뭐야, 형 황의정승이야? 노선 똑바로 정해요. 아, 형들이 돼가지고 능력 없는 찰딱선이가 대뜸 결혼한다 그러면은 상황 파악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능력 있다니까! 너 지금 말 깠냐? 와, 이거 진짜 막 나가네! 야, 내가 너 한 번 내가 진짜 벼르고 있었는데 너 잘 걸렸어. 나 일어나! 나와! 나오라면 무서워요? 마! 어딜 쌈박질이야! 이제 아버지도 절대 손 안 올리시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만삭 임신부 있다. 소리 낮춰. 어? 이놈들 봐라. 어, 그래, 좋아. 남자들끼리 언제까지 조잘 조잘. 그래,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오늘 아주 끝을 보자. 어? 아, 진짜. 아, 지금 장난쳐요. 아, 이 짓을 진짜 하라고? 아, 이것도 싸움이야, 어? 자. 아, 그래. 뭐가 됐든 내가 저놈 자빠지는 꼴을 한번 봐야겠으니까. 야, 단판 승부다. 너 지면은 군말 말고 무릎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개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야. 야,
형이나 결과에 승복해요. 나이 40 먹은 아저씨 내가 못 이길까봐? 나중에 체급이 다르니 뭐니 딴소리 하지 마요. 와, 뭐 이제 나이 대접해주는 거야? 참, 체급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넌 한 주먹 거리도 안 돼, 자식아. 아이고, 씨, 에휴, 씨. 들어와. 아, 들어와, 엄마. 나 진짜 유치해가지고. 아휴. 자. 원수들 준비하시고. 뭐 1층이라 층간 소음은 없어도 식구들 자니까 최대한 조용히 빨리 끝냅시다. 아, 그리고 또 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이 형제간의 묵은 감정. 아이, 형! 시작. 엄마. 무릎 꿇어 준비하고 있어. 아이, 박수. 무릎 꿇어 하나, 진짜. 와. 금상민! 승! 아, 잠깐만. 내가 술 먹어가지고. 잠깐만. 다시. 무효. 산 거야. 아니, 무효 다시. 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뭐, 해요? 뭐, 임마? 어허, 힘 빼. 이번엔 진짜 조용히 끝내는 거다. 받아들여. 저 보지 마세요. 작은 형만 승복하면 되는데. 뭐. 시작이나 해요, 빨리. 아이고, 참 이거 우리 인서랑 허니 20살짜리 애들이나 하는 짓인데. 아, 형. 시작. 남자는 힘이지. 아우. 야, 너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 아우 장가 가겠냐 너? 아유. 왼손이야 왼손. 뭐? 무슨 왼손? 아, 왼손 하자고. 아니 나 오른손은 이거 계속 붙이려갖고 내가 지금 알배가 생겨요. 아, 남자는 오른손이 좀 왼손. 왼손이요? 아, 왼손 쓴 적이 없어 살면서. 아, 뭐 왼손 쓴 적? 아니. 아, 하자고요. 오른손. 아, 받아줬잖아 아까. 받아줘. 박사모 또 했잖아 내가. 박사모 웬만했어? 너 눈 감았어? 너 눈 감았어? 너 눈 감았어? 너 너가 졌어, 그렇지? 아니 별것도 아닌 게. 내가 졌어, 내가 이긴 거 맞아? 아, 어? 내가 졌어. 거봐 임마, 형만은 아무 없다니까 이 자식. 자식 너 형 내가 이겼어. 야 너 자는 거야? 아 몰라. 내가 이겼어 분명히.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어. 화장실 가려고 나왔을 때 눈싸움하고 계셨어요? 아, 눈싸움? 못살아 진짜 애들 보고 창피하지도 않다. 어머 여보, 진짜. 여보. 유치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보. 얘들아 미안한데 먼저 씻고 가게 좀 가. 채소 배달해놓고 받아놓고 오픈 준비해. 어? 아빠 깨워서 보낼게. 부탁해. 아, 형님. 네. 아, 형님도 출근하셔야죠. 아, 해야죠. 어? 셋이 다 깨워서 다 치우라고 해야지 뭐. 동서는요? 어? 아니 저희는 저녁 촬영이긴 한데. 아 일단 저 씻고 어머님 네 갈게요. 네. 여보 일어나. 여보. 누나님 일어나.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지저분하게. 일어나봐. 일어나봐. 웬일이야.